한 사람의 행동과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만듭니다. 제 나이 또래 대부분이 사람들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를 오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 들으시나요? 저는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아예 안 듣는 건 아니지만 정말 2-3주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자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듣진 않아요. 제가 유일하게 듣는 음악이 하나 있는데 포스트 말론이 Congratulation. 이 노래를 핸드폰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은 다음 내가 꿈을 이미 이뤘다라는 기분으로 매일 밤 샤워를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매일 몇 시간씩 어떤 사운드를 내 머릿속에 주입을 하면 그게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 그 시간과 에너지와 의식이 집중을 음악 말고 음악보다 더 좋은 걸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음악보다도 제 인생이 더욱더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찾은 답이 바로 affirmation, 확언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잠재의식에 타투 새기듯이 받고 싶은 내용을 담은 확언을 만들거나 찾아서 그거를 무한반복 재생을 시키는 채로 하루 종일 듣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아,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물어요. 백일노트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요. 어포메이션을 매일 최소 3시간씩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본인이 꿈꾸는 장면을 스케치북에 매일 그려보셨나요? 아니요. 한계 없어요. 한계 없으면서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고 변화하기 위해 싫어한 것도 없으면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더 해줄 수 있습니까? 과거하고 똑같은 외부적인 삶을 사니까 내면도 똑같고 내면이 똑같으니까 외면의 삶도 또 똑같은 지옥과도 같은 순환의 고리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로 화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특히 운동, 헬스 할 때 음악 많이 들으시죠? 다른 사람들이 음악 들으면서 운동할 때 저는 백만장자 화원 들으면서 운동했습니다. 귀 속에서 계속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백만장자다 수천 번을 반복하는데 헬스장을 오가는 30-40분 동안 계속 그거를 듣고 심지어 운동을 하는 2시간 동안 내내 그것만 계속 듣는 거예요. 벤치프레스에 깔리면서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백만장자다, 데드리프트를 들다가 블랙아웃이 오는 상황에도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백만장자다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운동이 끝나고 헬스장 로비에 눈을 감고 누워서 30분 동안 확언을 들으면서 심상화를 합니다. 그러니 매일 최소한 3시간씩 몇천 번을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백만장자다 그 확언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특수요원 양성소급 세뇌 과정입니다. You can stop all this now. It's no use. We're running out of time. You've been off grid since Algeria. What were you doing in Verdansk? 영화나 게임에서 특수요원이나 스파이를 양성할 때 어떻게 하죠? 계속 어떤 말이나 목표를 주입하면서 세뇌를 시키죠. 그 사람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계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최근 민팍 에듀케이션에도 초강력 셋업화 확언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나는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등 최대한 다양한 종류별 확언들을 모아놨고요. 남자 음성과 여자 음성을 합치고 심지어 뇌를 최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셋업화 주파수까지 넣은 강력한 자료니까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맨날 진실도 아닌 거짓뉴스, 본인 인생에 상관도 없는 연예인 소식 혹은 음악만 하루 종일 들을 바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